자, 1부는 이제 부에서 주규정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주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이나 종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그 속에 종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첫 번째 부 주규정을 우리가 맞닥뜨렸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를 종과 속으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 했을 때그 속에 종의 어린 것을 포함한대요.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자, 0101호는 말이 분류가 돼요. 그러면 망아지는 어디 분류가 될까요? 망아지는 0101호에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0104호에는요, 가금류가 분류가 됩니다. 가금류는 닭이 분류가 될수 있잖아요. 그럼 병아리는 어디 분류가 될까요? 0104호에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점수를 이제 많이 못 받아요. 어디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느냐?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지금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예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이에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무슨 말이냐? 원칙은 이렇지만, 어떤 주규정에서, 이 뒤에 나오는 주규정이나,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호의 용어에서, 어떤 동물의 어린 것을 별도로 규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문맥상 따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 호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성체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어린 것을 따로 분류했으면 그 해당 호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완벽한 이해예요. 그런데 모의고사 지금 제가 채점하고 있거든요.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도 얘를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을 그렇게들 안 쓰세요. 그럼 답 틀린 거예요, 그거. 점수 좋게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얘가 영향을 끼쳐서 H스코어를 잘못 구분하게 돼버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은 문맥상 또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구에서 건조한 것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면 걔는 빼고입니다.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 건조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지금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이 표에서라고 그랬었죠. 지금 얘는 지금 어디 규정이에요? 이 건조한 것은 1부의 주규정이죠. 1부의 주규정이지만 앞으로 관세율표에서 어디에서든 간 건조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하면 걔는 탈수, 증발, 동결 건조가 포함된다라는 것이 공통으로 모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에서, 이 부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문구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특히 이 표에서 라고 시작한 애도 있으면 얘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통칙적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준은 준하다라는 뜻이죠. 뭐에 준한다고요? 통칙적 규정에 준한다고요. 통칙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관세율표의 해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했었죠. 얘도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되면 이따 뭐 4부, 뭐 2부 이쪽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생산품을 가지고 만든 이제 식품들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 건조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육포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육포는 이제 1부에서 분류할 수 없어요. 나중에 뒤로 가게 됩니다. 걔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조한 것이 나왔을 때 탈수, 증발, 동결, 건조한 거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분류함에 있어서 근거 규정의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표에서라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 포스트잇에다가 하나씩 다 이제 모아두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책 페이지에다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죠. 양쪽 날개 부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이 표에서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거기에다가 모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글로. 처음에는 뭐 펜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정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샤프나 펜으로 연필로 써두는 거죠. 이 표에서 한 것.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59페이지 오른쪽 지금 공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준통칙적 규정 해놓고 첫 번째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제1부 주 2 건조한 것 으로 필기를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쭉쭉 이제 내려갈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책에. 네. 다른 책에 없는 것들을 일부러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번 올해 개정부터